이제 밖에가 완전히 깜깜해졌네요. 와. 뭔가 지금 밤에 이렇게 야밤에 모여서 여러분하고 피크닉하는 기분이에요. 이렇게 모여 앉아서 들어오더라고요. 네, 오늘 저희는 여름 주제의 셋을 준비했고요. 그래서 첫 곡으로 바로 여름 부름을 들려드릴 건데요. 저희 기타리스트가 굉장히 분주하네요. 오늘 공통적으로 저희 사막꽃 콜토박 티어파크는 기타리스트의 머리 스타일입니다. 그 헤어스타일로 뭉친 오늘 라인업이었고요. 역시 그렇죠. 이렇게 한번 흔들어주는 맛이 있어야 포스트락은 좀 좋은 것 같아요. 역시 장발. 건장하고요. 네, 그러게요. 오늘 위스키가 없다는 것이 살짝 아쉬웠지만. 바로 여름 부름 가볼게요.
turned out a little tiny bit. This is our conversation every time, right? With the guitarist and vocals, it's like, can you turn it down? 보스랑 밴드들의 공통이 아닐까. 아, 네. 어제 마침 친구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 노래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아, 이 노래 생각하니 또 갑자기 마음이 아리네요. 저한테 되게 의미 있는 노래여서. 아무튼, 아, 이번에는 저희가 신곡을 들려드릴 건데, 롤 모델이라는 곡이에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이제 EP를 내려고 생각 중이에요. 올해 말 정도에 그때 수록이 될 노래고, 이어서 불꽃까지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무아지경에 빠지는 노래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뭔가 넋을 놓게 되는, 오늘 사무소 볼 때도 그랬고 포토바 볼 때도 저는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았고,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감성을 공유하신다는 거 되게 저희한테는 반갑고 감사한 일이고, 네, 너무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오늘 저희 티셔츠를 입고 온 분들도 계세요. 여기 너무 잘 어울리시는 여기 티셔츠를 입고 오신 분, 저의 눈을 피하시는, 그리고 또 저기 저희 다른 친구도 입고 왔던데, 티셔츠 입고 오시는 분들을 보면 되게 사명감이 생겨요. 저분들을 부끄럽지 않게 해야겠다. 이거 우리의 티셔츠를 입고 다니시는 게 자랑스러워야 되잖아요. 네. 아무튼. 네, 저희는 이제 세 곡을 더 연주할 예정이고요. 다음 곡은 오랜만에 연주할 건데요. 킴더라는 여름에 잘 어울리는 곡입니다. 네. 네, 킴더 들려드릴게요.
딸내미가 주인공이 됐던 뮤직비디오인데요. 이게 공교롭게도 되게 겨울에 나왔는데 사실 여름에 되게 잘 어울리는 노래라고 생각이 돼요. 네, 많이 들어주시고요. 저희 또 남은 곡들은 새 곡들, 다 신곡들인데 그 겨울에 이번에 발매를 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그냥 계속 영원히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 밤이 계속 이어졌으면, 영원했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 날이네요. 네, 다음 곡은 아쿠아리움 들려드릴게요.
마지막 곡입니다. 아, 안 돼. 어, 우리 티셔츠를 입은 한 사람이 또 들어왔다. 이야. 아, 부끄럽지 않게 잘해야 돼. 티셔츠를 입은 분들이 아, 자랑스러울 수 있게. 오늘 사실 저희 저기 저기 저희 이번 공연 기획이 사실 저랑 저희 코토바 사막꽃 공상원도 이렇게 함께 다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달부터 여기 모여서 시리얼을 먹으며 그렇게 공연 기획 회의를 하다가 나온 이런 컨셉이었고 시리얼 포스트 록 괜찮죠? 네, 호칭 힐링을 주는 공연. 와.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오랜만에 기획을 같이 하니까 너무 좋았고 특히나 결이 이렇게 맞은 팀들을 같이 만난 거 너무 고맙고 그리고 이렇게 또 결이 맞는 관객들이 이렇게 오시니 더 이상 바랄 게 없네요. 네. 아. 이 시리얼 포스트라 시리즈로 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1탄을 시작으로 이제 2, 3 이렇게 오. It is a serial after all. 어, 좋네요. 저희 트레이드마크를 공상원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곡 하고서 저희 이제 같이 놀아요. Full of empty things 들려드리고 내려갈게요. 좋은 밤 되세요.
감상원도 어떠신가요? 시간이 아 오늘 와 앵콜 하나 더 할까요? 예! 자 오케이 아 준비를 저희가 최근 한 곡들 중에 타이페이 1231이라는 게 있고 저를 죽이시려고 굉장히 힘이 딸리고 있습니다. 그림자 링그가 있고요. 네 신청하시는 곡으로 저희가 그림자 링그요. 그림자 링그? 이럴 때면 항상 먼저 말하는 사람이 이겨요. 그림자 링그 들려드릴게요. 진짜 이것만 부르고 우리 이제 술 마시는 거. 예. 오케이. 저희가 지금 다 같이 있다 마세요. 바로 마셔가지고. 그림자 링그, ready? No. Not ready? 오케이. 그러면 이 시간에 프로모션의 상황 시간으로 한번. 저희가 앨범을 많이 들고 왔어요. 네, 앨범 오늘 할 곡들은 거의 3집에 있는 곡이 많은데 네, 이렇게 네모난 게 3집이고 세모난 게 역삼각형이 2집 둘 다 CD는 없고 저희는 다 다운로드 코드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또 만나는 걸로 해요. 키어파크 서울 네, 찾아주세요. 감사해요. 그림자 그림 링크 할게요.